오늘은 150쪽입니다. 무상참회 부분이고요.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참회를 전해주어 삼세의 죄업을 소멸하고 삼업을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각자 내 말을 따라 외우십시오. 그대들에게 이제 참회를 전해준다. 그런데 이제 무상 참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여한 모든 선지식 분들에게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겠다. 그런데 진짜 참회는 무상 참회다. 무상 참회는 이제 상이 없는 참회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모양을 가지고 참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살생의 죄를 저질렀는지, 도둑질한 죄를 저질렀는지, 또 누구한테 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어떤 모양이 있거든요. 모양, 이미지. 어떤 사람에게 언제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이렇게 모양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가서 참회할 때, 그러니까 사참회라고 해서 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 참여할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미지로, 이미지 모양 상이죠,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참여하잖아요. 그걸 이제 사참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참회다.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이 하는 방편으로서의 참회는 사참회예요. 현실 사자를 써서. 그래서 이 사참회에서는 유상참회가 됩니다. 유상참회라는 건 상이 있는 참회라는 거죠. 즉 상이라는 건 모양, 이미지, 사진 찍어놓은 어떤 모양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참회합니다. 그거는 내가 그때 잘못한 것을 떠올려야만 참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양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걸 이제 유상참회라고 불러요. 유상참회는 이제 사참회이죠. 그래서 이제 천수경에서 참회하는 방법이 이참회와 사참회 방법이 같이 나와요. 유상참회와 무상참회 방법이 같이 나오는데 사참회로 유상참회 상이 있는 참회로는 예를 들면 뭐 그러죠. 이렇게 뭐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또 사음중죄 금일참회 해서 열 가지 참회를 하면서 살생중죄 금일참회 할 때 내가 그동안 살생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옛날에 모기를 죽였고 옛날에 뭐 거미를 때려잡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때 제가 그 생명을 죽인 것을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떠올려서 참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떠올리고 상을 떠올려가지고 참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유상참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진정한 참회는 이렇게 사참회, 유상참회가 아니라 진참회는 이참회란 말이죠. 무상참회란 말이죠. 자막 잘 달기 힘드시겠네. 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는 무상 참회입니다. 즉 우리가 진짜 참회할 때는 어떤 과거의 생각을 과거로 보내가지고 과거에 이러이러이러했던 잘못을 참회합니다. 저러저러했던 잘못을 참회합니다. 해서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고 나서 하는 참회. 그거는 이제 무상 참회가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조 스님께서는 진정한 참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참회. 무상 참회는 모양이 없는 참회란 말이죠. 어떤 특정한 사건을 떠올려서 참회하는 것, 그것은 그것도 뭐 사참회로서 의미는 있지만 진정한 참회는 아니다. 그럼 진정한 참회, 무상 참회는 뭐냐? 상이 없다라는 건 뭐겠어요? 과거를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 시점을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딱 눈앞에서 여기 눈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로 지금 여기로. 그러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건 과거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과거로 오고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지금 눈앞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서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스러운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모양으로, 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은 성스러운 법당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지만, 내가 옛날에 언젠가 잘못했어. 그거에 언젠가는 과보를 받을 거야 하는 이 찜찜한 마음을 껴안고 산단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옛날에 지은 잘못에 대한 과보를 바꿔야 말 거야. 난 이미 버린 몸이야. 난 이미 잘못을 저지른 몸이야. 나는 참회받기 쉽지 않을 거야. 죽고 나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분명히 나는 큰 천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거나 할지도 몰라. 이제 이런 식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그 자기 한 생각 일으켰을 때그 죄의식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그대로 망상이거든요. 그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죄가 떠오르는 거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그랬을 땐 죄라는 게 본래 없어요. 즉, 우리의 본 바탕은 무죄예요, 무죄. 모양을 쫓아가면 죄가 있어요. 근데 모양 이전에는 죄가 없습니다. 파도가, 제 아무리 파도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얘는 본래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쪽 파도가 있고 이쪽 파도가 있는데 이쪽 파도가 파도 쳤을 때 이쪽 파도한테 야, 이 쪼까난 파도야. 네 같은 파도는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을 했다. 그럼 이 작은 파도가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속으로 막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들, 지네는 이 모양이 진짜인 줄 알고, 니는 크니까 좋겠구나. 나는 작으니까 질투라면서, 큰 파도를 질투라면서, 미워하면서 했다 친들. 그게 얘네 입장에선 죄란 말이에요. 야, 땅딸막이 이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바다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바다 입장에서 뭔 잘못이 있어요? 모양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허망한 중생들에게 죄가 있는 거지. 그 바다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왜냐면 이 파도는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모양이 있으니까 잘났다, 못났다. 둘로 나누는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분별이 없는 바다로 돌아가면 죄도 없어요. 실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가 진짜 죄일까요? 그거 인연 따라 생겨난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최악의 죄는 사람 죽이는 게 최악의 죄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최악의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사람 죽이면 다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전쟁 영웅들을, 사람을 죽인 전쟁 영웅들, 수나라 군대 30만을 물리친 전쟁 영웅은 이거 죄로 본다면 수십만 명을 죽였으니까 천하에 죽일 놈 아니에요.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영웅으로 대접해 주잖아요. 우리부터가 벌써.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무조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보면 죄인데 저쪽에서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죄이기도 하고, 죄가 아니기도 한 것이지. 똑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듣기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을 자기가 곡해서 들으면 그게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죄가 있나? 죄라는 건 진짜 허망하구나.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게 죄구나.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게 죄예요. 인연 따라 만들어낸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자성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참회고, 무상참회란 말이죠. 본래 죄가 없다. 이 성품에는 본래 죄라는 게 없어요. 복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요. 공하단 말이에요. 공성.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만 분별을 일으켜서 내가 죄를 졌다, 난 착한 일을 했다,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분별을 일으켜서 중생세간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고,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나누고, 내 과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나누고, 그게 다 허망하다니까요? 허망한 분별이라니까요? 옛날 제가 옛날에 그뭐 무슨 뉴에이지 관련된 책 보다가 이런 내용들 본것 같아요. 그 누구죠? 저, 나치, 그 누구죠? 그 히틀러. 히틀러가 지금 천국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히틀러가 지옥에 안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이제 아무리 죄를 진 사람이라도 지옥에 안 간다. 이 얘기를 이제 국회에서 들으면, 어이씨, 선악이 없, 그럼 되나?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말의 낙천은 뭐냐면,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옥에 안 갔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질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선악이 따로 없다,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지는 본래 바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래 근원은 바다일 수밖에 없다. 이제 무상참회를 좀 한번 보죠. 저희 제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각들이 매 순간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어온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한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반복이 되어 중간에 한두 마디만 빼고는, 저희 제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각들이 매 순간 교만과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어온 악업인 교만과 거짓의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제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각들이 매 순간 질투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어온 악업인 질투의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참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제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각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각들이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도록, 또 교만과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또 질투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생각이든, 현재 일어난 생각이든, 미래에 일어날 생각이든, 언제적에 일어난 생각이든, 그 생각들이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어리석음과 미혹이에요. 생각을 과거로 보냈다 하면 어리석음과 미혹이에요. 왜? 어리석고 미혹하면, 미혹하다는 게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어리석게 되면 과거를 실제화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진실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눈앞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짓에 미혹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를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체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을 과거로 보내고 또 미래로 보낸단 말이에요. 생각을 과거로 보냄으로써 옛날에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 생각을 미래로 보냄으로써 미래에 내가 큰 천벌을 받으면 어쩌지? 이런 온갖 두려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올라오는 미혹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과거나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미혹, 어리석음에 물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한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을 실제화시키는 관념, 실제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 그게 죄란 말이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과거가 왔다 가서 실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소리가 났다, 이렇게 소리가 났다 하는 건 조금 전에 소리 나고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소리는 없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소리가 생겨났다가 이미 사라졌어요. 그 조금 전에 그 소리에 아무도 집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소리를, 아까 그 소리 때문에 난 지금까지 괴로운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지나갔고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좀 전에 그 소리가 무슨 문제가 돼요? 2년 따라 생겨났다, 2년 따라 사라지고 그냥 끝났잖아요. 아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떠올려가지고, 좀 전에 그 소리를 떠올려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가,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소리랑 똑같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졌을 뿐이에요. 좋다 나쁘다는 자기가 해석으로 붙인 분별이에요. 분별. 이 세상에는 본래 본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그냥 파도일 뿐이에요. 파도가 무슨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취향에 따라 난 이런 모양의 파도가 멋있어, 난 이런 모양의 파도가 좋아, 난 저런 모양의 파도는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드니까 파도를 뭐하러 좋다고 싫다고 해 이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뭐죠, 그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가면 이렇게 배처럼 널빤지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핑? 무슨 서핑이라 그러죠? 그냥 서핑이라 그러나? 하여간 바다에서 서핑을 한단 말이에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도가, 좋은 파도가 있고 안 좋은 파도가 있겠죠. 야, 이 서핑하고 기가 막힌 파도다 이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안 좋은 파도가 있겠죠. 그럼 서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오늘 아주 기가 막힌 파도구나, 멋진 파도구나 하고 신나하겠죠. 그런 파도에 그렇지 않은 파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인연 따라. 그처럼 파도는 그거 내가 거기 개입하지 않고, 내가 서핑을 하려고 마음 먹지 않고 서핑을 아예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무견히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없어요. 그냥 물론 그런 사람도, 우리도 이렇게 파도를 보고 있을 때 막 거센 파도가 치면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이게 또 동조가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잔잔한 파도에서는 또 뭔가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이러는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파도가, 걔는 그냥 파도가 쳤을 뿐인데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 파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파도일 수도 있고 나쁜 파도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서핑하는 의도면은 거친 파도가 좋겠죠. 근데 의도가 없다면, 우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파도는 파도일 뿐이에요.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없고 선 악이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확히 그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좋긴 한데 다행히. 그런데 잘한 것도 없어요. 복 지은 것도 없어요. 남들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준 걸 가지고 나는 속으로 뿌듯해 하겠지만 뿌듯할 것조차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의미부여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의미부여할 때. 자, 예를,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종교에 가서, 나는 종교에 갔더니 종교에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나누고 힘든 사람 밥을 사주면 좋다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부처님께 가까이 간다더라, 그렇게 복을 짓고 난 사람은 다음 생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이거를 굳게 믿어요. 이제 그 생각, 그 한 생각, 그것도 지금 생각이잖아요. 관념이잖아요. 그 종교적 교리를 내가 딱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을 보면 사주고 싶어요. 왜? 내 관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 사주고 나서 야, 내가 복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관념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좋은 일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막 남들 사기치고 이런 것만 배웠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 막 사주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인연 따라
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선악이 본래 없다라는 말은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본바탕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본바탕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야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아이고 막 튼튼해 보이네.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이씨 나 살쪘단 얘기인가 이러고 짜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나 하고 신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걸 자기 입장에서 좋게도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에서 나쁘게도 받아들이고 또 A라는 사람이 나는 순수하게 이 사람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랑 경쟁하면서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저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지금 그게 미안해서 겉으로 저러나?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기 입장 따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부의 어떤 특정한 정책을 이게 이러더만요. 무슨 보수니 진보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게 이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막 환영하고 그런 정책하는 사람을 좋아하다가 내가 이제 돈이 많아지고 막 부동산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막 이래 되면 이제 또 그런 걸 우대하는 정책을 좋아하겠죠. 포지션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세상의 근원에는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다라는 것은 본래 내가 복을 지을 수도 없고 악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본래 선악이 없구나, 본래 죄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근원에서 깨닫는 것, 그게 진정한 참회, 진정한 무상참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로 쏘다니는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허망한 어떤 견해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들이 매 순간 쫓아다니면서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진정한 참회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어온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한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과거로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혹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고 미혹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렇게 과거, 지금, 지금과 미래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또 너와 나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 내가 저 사람에게는 잘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분별을 일으켜요. 사실은 내가 너고 너가 난데, 나랄 게 없고 너랄 게 따로 없는데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했고 저 사람에게는 잘못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다, 이런 둘로 나누는 허망한 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놓고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나 이렇게 서로 둘로 셋으로 쪼개놓고 나서 저 사람이 못났다 하면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생겨요. 또 저 사람이 잘났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막 싫고 밉고 질투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분별이 일어나면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는 잘났다 하는 교만이 일어나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질투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둘로 나누는 분별은 반드시 취사간택을 가져오고 취사간택심은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거나 내가 못났다거나 내가 남들한테 내가 어떤 내가 잘났다는 포지션을 취하든지 아니면 남들을 어떤 시기 질투하든지 이게 다 둘로 나누는 분별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둘로 나누는 분별에 가져오는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각들이 매 순간 교만과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질투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나누는 분별을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분별에 내가 잘났다는 분별, 너가 못났다는 분별, 너가 잘났다 혹은 너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혹은 내가 못났다, 이게 허망한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못난 사람에게는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일어나고, 잘난 사람에게는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일으키잖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밟고 일어서려고 나쁜 짓도 하잖아요. 그리고 못난 사람 마구 함부로 대하고 말도 막 하고 막 갑질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교만과 질투, 잘났다 못났다 하는 둘러나는 분별에서 일어나는 죄란 말이에요. 즉 모든 죄는 취사간택심이라는 어리석은 허망한 분별에서 나와요. 둘로 나누니까 하나는 좋은 게 있고 하나는 나쁜 게 생기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안 됐을 때만 화가 나고, 여기서 이제 죄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죄가 일어날 일이 없죠. 세상을 본 바탕에 근원 성품을 본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죄를 지을 게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간접적으로 또 뭐 신문 기사든 뭐 이런 인터넷 속에서 어떤 이런저런 글들도 보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자기가 살던 패턴만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 제가 만나오던 사람들만 보잖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뭐 상담하러 온 사람들도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긴 하지만, 또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어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인다든지, 너무 내가 못나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출 수밖에 없거든요. 저절로.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런저런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거는 그렇게까지 힘들 일이 아닌데 왜 힘들어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 관련된 이제 인터넷 관련된 사이트를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곤 해요. 그리고 저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도 자꾸 듣고 좀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끝난 일인데 그거에 몇 달 막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어찌 보면. 그 제가 그런 글도 봤거든요. 어떤 의사가 자신은 의사를 하면서 뭐 따로 할 게 없어서 자기가 이제 주식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 몇 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환자 이렇게 한 명 두 명 보다가 계속 주식만 쳐다보게 돼.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 보고, 뭐 점심에 밥 먹고 나면 주식 보고, 담배 한 대 피고 주식 보고, 네 주식만 보고 계속 그 공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디 투자하면 잘 될까 하다 보니까 막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주식하면 오를 만한 곳을 막 찾아보고 괜히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리얼해요.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 몇 년 주식을 하다가 돈은 돈대로 날렸지만, 그분 표현에 뭐냐면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가 주식을 하다가 정신병 우울증이 와가지고 심각한 정신분열 같은 게 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러니까 좀 과하게 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이러다가 사람 피폐해지고 진짜 제 명에 못 살겠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과하게 했으니까 그랬겠죠 아마.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주식 안 하겠다 하고 그냥 탁 끊어버렸대요. 끊고 몇 년을 지냈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그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돈 하면서 막 욕심을 내가지고 막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제는 막 과하게 안 하고 막 조금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해를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더 보이더라, 뭐가 이렇게. 오히려 옛날에는 더 안 보이던 것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걸 봤는데,
그걸 보고서 이게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주식을 투자한다고 사람이 심하게 투자했을 경우에 이렇게 정신 이상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멀쩡한 사람이, 평소에 정신이 약간 허약했던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하겠는데 멀쩡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희한하죠. 분명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어찌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 있죠, 그죠? 왜냐면 너무 과하게 했으면 전 재산이 막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런데 한 생각 돌이키면, 그렇게 막 엄청난 괴로움에 자기 전 재산을 막 날려가지고 뭐 무슨 부동산으로 날리든 뭐 주식으로 날리든 뭐 투자해서 날리든 뭘 해서 날리든, 옛날에 여러분 IMF 때 그 자기가 모아놨던 뭐 전 재산이라 봐야 뭐 몇천이겠지만, 그 젊은 친구들 IMF 그 이후에 뭐 투자하는 게 붐이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투자하면 다 오른다 그래가지고 말미에 끝물에 막 뭣도 모르던 사람들이 막 투자했다가 이거 두세 배 세 배 뛴다 그래가지고 자기 번 돈 다 갖다 넣었다가 완전 날려버린 젊은 친구들 많았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상담하다 보니까 그 회사 전체가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투자를 했대요. 그때 뭐 펀드인가 뭐 다 투자를 했대요. 근데 그걸로 막 두 배 세 배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하던 사람들, 처음엔 한 30% 40%가 하던데 그 사람 다 떴다라니까 나머지 안 하던 60%까지 전부 다 했대요. 근데 그 60% 중에 쟤네들이 저렇게 돈 많이 버는 걸 보고 나서는 욕심이 생기는 소수가 있는 거야. 20, 30%는 그냥 막 자기 돈 다 갖다 넣은 것뿐 아니라 막 끌어가지고 막 넣은 친구들, 그때 망해가지고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때 망해가지고 약간 정신 이상 온 친구도 있었고요. 야, 이게 사람 이렇게 죽이는 일이구나. 충격적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거의 뭐 진짜 자기가 벌어놓은 돈 몇천만 원 벌어놓은 거를 거의 다 날렸대요. 그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뭐 괴로워서 한 1, 2년을 막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단박에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고 물어봤죠. 1, 2년 고생하고 나니까 어차피 이건 끝난 일이구나. 내가 아쉬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구나. 이건 좋은 교훈이었구나. 그냥 그 돈에 대한 집착을 탁 놔버리니까 까짓 그동안 안 번 거 치지 뭐. 또 남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된 것도 있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안 되고 그나마 요만큼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결혼 자금 하려고 이만큼 모아놨는데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결혼 못하든지, 아니면 나 돈이 없어도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람 만나겠지. 한 생각을 딱 바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요, 그렇게 죽을 것 같다가 한 생각 딱 바꾸고 나면 멀쩡해져요. 사람이 멀쩡해져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7억을 한 방에 날려버렸던 어떤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6개월을 괴로워했어요. 6개월. 딱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6개월 동안 막 우울증 걸리고 병원 가고 막 쓰러져 있고 이러다가 6개월 후에. 근데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정신은 차리거든요. 근데 왜 6개월 동안 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말이죠. 왜 이렇게 몸을 피폐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6개월 동안 그 6개월까지 걸리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한 생각 돌이키면 사실, 아니 뭐 10억 자산가가 10억을 날렸다, 한 생각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한 생각 돌이키면,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가요? 한 생각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몸 병나지 않은 게 다행이죠.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돈이 안 날렸어도 돈 내가 번 거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갑자기 말기 암 판정 받았어 봐요. 그게 훨씬 더 괴로운 거잖아요. 아니 돈으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사람 세상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 돈은 벌어야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버는데 어쩔 수 없이 날렸다면 그 사실을 한 생각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니까요. 괜히 그 문제 6개월씩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툭툭털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거사님은, 우리 옛날에 알던 그 거사님 중에 한 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세 번을 망했다 그랬어요. 세 번을 왕창 망했었다. 세 번 다 다시 일어났다. 망해도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 한 번 망하고 나서 거기 막 얽매여서 한 1년, 2년, 3년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몸무게 다 빠지고 막 명 다 그래 되면 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타격이 온다니까요. 진짜 명이 짧아진다니까요. 몸에 타격이 와서 몸이 죽어나요. 왜 두 번째 화살을 맞아요. 어차피 돈 날린 것도 아쉬워 죽겠는데 건강까지 날리면 더 큰 걸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죠. 돈만 날리고 끝내야지. 정신 피폐해지고 몸 건강 날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날린 거면, 어차피 끝나버린 거면 빨리 정리를 해야죠. 우리 뭐 태어나서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가 부자였습니까?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하고 살때 보면 대부분 가난하지 않았나요? 우리 집만 그랬나? 원래부터 부자인 사람 잘 없지 않나요? 어릴 때 다들 우리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좁은 방에 그 뻑짝거리면서 대식구 같이 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 살았어요. 늘 배고파기도 했고, 뭐 맛있는, 저도 어릴 때 여름이 오면, 야, 이번 여름에는 내가 수박 한번 먹을 수 있을까? 겨울이 오면, 야, 내가 귤 한번 먹을 수 있을까? 이번 여름에, 이번 겨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바나나 요만큼을 이렇게 집에 부모님이 어디서 얻어왔다라면서 요만큼 남겨왔다고 넣어주려고 요만큼을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제가 반 나눠가지고 제가 하나 오래오래 입으로 녹여 먹고, 씹어 먹을 수가 없어 녹여 먹고, 나머지 요만큼을 비닐봉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네,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네. 제 동생이 이거 반을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밥 먹고 반을 남겨가지고 비닐봉지에 둘둘 싸서, 제 동생은 이제 예를 들어 1시부터 2시까지 태권도를 했고, 저는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태권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시, 2시 그때 태권도 끝나고 그 비닐봉지를 태권도장 옆에 그 놀이터 그 밑에 땅을 파고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 저보고, 형, 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형 바나나 안 먹어봤지? 내가 그걸 해놨으니까 운동 끝나면 배고플 테니까 거기 가서 그거 파가지고 찾아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를 입으로 녹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그 작은 것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작은 것들이 그렇게 기쁘게 하거든요, 우리를. 아버님이 월급 받으시는 날 시장에서 그때 2,000원 하면은 닭 한 마리 튀겨서 준단 말이죠. 그 닭 한 마리 튀겨 오면은 오늘 아버지 월급 날이신갑다 하고 기뻐하면서 같이 싸우면서 막 마지막 남은 거 가벼 짜서 누가 먹을 거냐 하면서, 그랬을 때 또 나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일 거라고 느끼지만, 저는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된다니까요.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어마어마한 그 10억 날린 것이 한 생각 딱 돌이키면 금방 끝내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금방 끝난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이 뭐예요? 난 100만 원 누구한테 사기 당한 게 평생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뭐하러 두 번째 화살을 맞느냔 말이에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몸 건강에도 안 좋은 일을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면 그 돈 날린 걸로 끝내야지. 마음까지 날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까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죄예요.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무상참회는 뭐겠어요? 그 다 모양이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응양이 했을 때 부자였어요? 아, 아빠 엄마가 부자였어도 아빠 엄마가 부자였지 내가 부자였어요?
부자가 가난한 게 없잖아요. 그냥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부모님이 잘 살 때는 잘 사나 보다 싶다가 또 못 살 때도 있잖아요.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망했나 보다 싶고 이렇게 삶은 들숨 날숨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잘 나가다가 못 나가고 부자가 됐다 가난해지고 돈도 생겼다 없어지고 행복했다 불행해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다가 어차피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아무리 벌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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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벌어도 우리 결과는 뭐예요? 10원 한 장 못 가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건강하면서 막 하루에 약을 20가지 약을 먹어도 어차피 아파져요. 몸은 무너지고 아무리 젊어 보이려고 애써도 늙어지고 아무리 예뻐 보이려고 애써도 못나지고 당연히 그런 거죠. 어차피 훅 갈 거예요. 전부 다 어차피 갈 건데 지금 거기에 막 그냥 마음이 잠깐 그걸 쥐고 있을 때 이걸 실제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거라고.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고 10억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내 겁니까? 임시로 잠깐 나한테 온 거죠. 아니 뭐 1조가 있으면 그거 평생 다 쓰고 가겠어요? 어차피 잘 때는 그냥 한편 침대 하나면 끝이에요. 누구나 1조 부자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평에 자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어차피 똑같이 한 끼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고급 음식 먹잖아요. 고급 음식 먹으면 몸에 더 타격이 커요. 몸을 더 망구는 일이에요. 제가 옛날 친환경 관련된 거 공부할 때 사람 몸은 가공되면 가공될수록 또 한 번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과도하게 다양한 거를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위에는 엄청난 그 폭력 같은 거라 그래요. 그 옛날에 진짜 좋은 밥상은 어떤 소박한 밥상이거든요. 진짜 소박한, 단순한, 자연 그대로의 그런 밥상들이거든요. 그러니 돈 만나서 더 많은 걸 먹는다고 진짜 더 행복한 게 맞냔 말이에요. 우리 몸에게는 더 안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빨리 죽거나 몸에 병도 많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먹을 게 많고 이래도 사람이 적절하게 긴장도 해야 되고요. 적절하게 하기 싫은 것도 좀 해야 되는 어떤 긴장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냥 마냥 마음대로 하고 행복하고 막 마음대로 편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사람을 제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적절한 긴장, 자식들이 적절히 사고를 좀 쳐줘야 돼요. 그래 엄마 아빠가 좀 살아나요. 살 맛이 나요. 남편이 아내가 적절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삶인 거죠, 그냥. 그게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에, 텅 빈 공한 세상에 그냥 인연 따라 재미난 영화가 막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이 영화 끝나고 나면 영화관에 막 집착합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면서 팝콘 집어 던지고 집으로 가요, 그냥. 영화관에 누가 집착을 해요? 그 영화 내용 볼 때나 그거 막 신나 하지. 그 영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 영화랑 똑같다니까요. 정말 똑같다니까요. 꿈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면 어떻겠어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면 어떻겠어요? 영화를 만들 때. 마냥 행복한 선남선녀가, 아름다운 선남선녀가 마냥 행복하게 막 그냥 끝끝내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걸 만들겠어요? 영화가 재밌으려면 막 갈등 요소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막 적재적소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긴장감 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재밌는 영화잖아요. 그 영화가 아무것도 아닌데 텅 비어서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야 우리는 재밌게 영화를 보듯이 인생은 어떻겠어요? 인생은 인생이라는 영화도 똑같단 말이에요. 고해라는 고해바다라는 인생의 구조가 있는 이유가 괴로움 속에 처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시나리오. 깨달음이 뭐가 깨달음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아, 이 괴로움이 실제가 아니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괴로움을 없애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은 그대로 있는데 아, 이거 실제가 아니구나. 이거 꿈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끝났는데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부처님은 사라졌습니까?
문제 있는 그대로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꿈인 줄 알고. 그러니까 겉으로 문제 다 있지만 내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꿈인 줄 깨달으니까. 그럼 문제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실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를 사라지게 하려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복불교라 그래. 기복불교. 열심히 기도해서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복불교. 아주 낮은 수준의 불교예요.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그걸 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그거는 방편이단 말이에요. 방편. 진실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있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왜 이게 다 허망한 꿈이니까. 내가 꿈 재밌게 꾸겠습니다. 꿈인 줄 알고 자각몽을 꾸겠습니다. 깨어있는 채로 꿈을 꾸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꿈 깬 채 꿈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럼 꿈의 세계가 괴로움은 어떻고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내가 꿈인 줄 알면. 제가 이제 꿈을 꾸다가 이제 어느 날 막 악몽을 꾸다가 옛날에 악몽을 꾸다가 어렴풋이 이렇게 슬쩍 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깨고 나서 아 꿈이구나 하면서 슥 피식 웃으면서 슥 잠에 들었어요. 이제 그 꿈을 그 악몽을 다시 꾸는데 전혀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이 꿈인 줄 아니까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가끔 자다가 꿈인데 이게 꿈이라는 걸 알면서 꾸는 꿈을 가끔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자각몽이라 그러는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게 꿈인 줄 아니까 그냥 뭐 상관없어 그냥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꿈을. 그게 이제 마음공부의 효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법신을 깨닫는 거예요. 제법 실상, 제법 공상을 깨닫는 거예요. 제법이 모두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 꿈속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복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겠습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죄라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잘못을 하면 참회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 과보는 그대로 와요. 그건 인간부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법에서는, 이치에서는 현실에서는 그 과보를 그대로 받겠지만 진실의 법칙에서는 내가 거기서 노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치, 이법계, 진리의 법계를 설명할 때는 현상세계 사법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치, 이법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법계, 현상세계의 법칙으로 법문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 말을 욕할 수밖에 없죠. 제 말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지금 현상세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지금 육조스님은 본질을, 바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생 입장에서 들을 때 아닌데 아닌데, 이건 파도 입장에서는 아니죠. 당연히 그걸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가 없다, 윤회가 없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본질에서는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공해 입장에서 뭔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윤회가 있고 뭐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극락세계가 어디 따로 있겠어요? 그냥 불이법인데 그냥 이 하나인데 이건 본질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현실에서는 있다고 해야죠. 있어요. 현실에서는 육조스님이 없다고 말한 게 무조건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봤을 때 없다고 한 거예요. 현상에서 봤을 때는 있죠.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죠. 있으면서 없는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있으면서 그게 실제 있지 않은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설이라 한다 그랬어요. 진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제와 속제가 있다. 진제, 참된 진리 그 자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설명할 때는 속제, 세속적인 언어로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 언어로 설명된 법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에는 허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게 실제하지 않고 그 생각에 쫓아갈 필요가 없고 내가 그때 죄졌는데 그 생각 한 생각 이렇게 해서 거기 쫓아가서 그걸 실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서 그러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무시했는데 질투했는데 내가 교만했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의 분별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허망한 망상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망상이 만들어내는 죄의식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놓여놔야 한다. 선지식들이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무상참회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참이라 하고 무엇을 이름하여 회라고 할까요? 참이라는 것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어온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
교만과 질투 등의 참회를 모두 참회하여 영원히 다시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참이라고 합니다. 회라는 것은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 교만과 질투 등의 죄를 지금 미리 깨닫고 모두 다 영원히 끊어서 다시 짓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회라고 합니다. 이 육조 스님의 특징이 그 우리 교과서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육조 스님은 다 새롭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 앞에서도 무엇이 좌선이냐, 우리는 앉아있는 게 좌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정한 좌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분법순 향은 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어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한마음, 견성, 이 마음자리, 성품자리, 이 하나, 진리 하나로 돌리는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얘기하는 이 정의를 듣고 아 이게 참이구나, 아 이게 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돌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학자들이 교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보면 육조 스님의 경전은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특이한 이야기를 써놓은 되게 독특한 사상가다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건 그 말뜻과 그 참이라는 말의 어는 그런 게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근본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여기서는 참은 과거의 허물을 뉘우치는 거고 회는 다가올 미래의 허물을 뉘우치는 거라고 여기서는 이 덕이본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먼저 나왔던 이거의 그 근본이 되는 처음에 나왔던 그 도낭번, 성철스님이 번역한 육조스님의 도낭번에서 참회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참은 과거를 참회하는 거, 회는 미래를 이제 참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도낭번에서는 참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종신토록.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 없이 언제나 잘못을 짓지 않는 걸 참회라고 하고,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회가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말뜻이 중요해. 이 참회라고 하는 말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 이 낙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낙처. 참회를 통해서 과거도 비우고 미래도 비워야 된다 이 소리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과거로 내 생각이 끌려다니고 미래로 생각이 왔다 갔다, 과거와 미래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참회할 일을 만들어내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생각을 실제화시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을 실제 저질렀다는 어떤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 미래에 내가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쩌지? 또 미래의 그 과보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과보를 심하게 받으면 어쩌지?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이 과보를 받게 되면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식의 상상에 빠져가지고 과거와 미래의 얽매인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과거나 미래라는 실제가 없는, 실제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내가 발목 잡혀서, 발목 잡아서 현재를 망치게 된단 말이에요. 죄 많이 지은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처음에 한 번 죄 짓기 어렵지, 한 두세 번 죄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게 되게 쉬워지겠죠? 근데 처음 죄 짓는 건 어렵죠. 보통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죄 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근데 한 번 죄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되게 쉽게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미 과거에 한 번 죄 져서 이미 나는 죄 진 놈이야. 어차피 버린 몸이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다 자기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진정한 참회를 하고 한다면 과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죄도 실제가 아니에요. 이 근원에서 본다면 완전 무죄란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 모두가 완전 무죄예요. 무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완전 부처예요. 본래 부처예요. 본래. 본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래 면목, 본래 불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본래는 진짜란 소리, 진짜. 가짜로는 죄인도 있고 복짓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는 전부 다 본래 불이란 말이에요. 진짜로는 아무도 죄인이 없어요.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길 바라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길 바라고, 남들보다 내가 더 복지어서 나중에 좋은 데 가길 바랬잖아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에요. 남들은 좀 잘못되더라도 나는 상대적으로 좀 잘나길 바란단 말이죠.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남과 내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단 말이죠. 본래 남도 없고 나도 없어요. 죄도 없고 복도 없고 모두가 무죄예요. 모두가. 그래서 실상은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싶지만 실상은 내가 남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실상이고, 내가 남들보다 잘날 것도 없다는 게 실상이고 못날 것도 없다는 게 또 실상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싶겠지만 잘나지 않았고요. 나는 못났다고 위축돼 있겠지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어떤 비교도 이 자리에 붙을 자리가 없단 말이죠. 잘날 것도 없는 대신 못날 것도 없는 거예요. 못날 것도 없는 대신 잘난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붙여요. 다 붙여요. 정말 진짜예요. 진짜. 그게 제가 요즘에 자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주 당부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왜 자기를 못 믿습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하는 말은 이게 무슨 그 이면에 담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아니면 어땠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부처를 놔두고 저한테 의지하냔 말이에요. 자기 부처에게 의지해야지. 만약에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 손 한번 잡고 기운 받아 갈게요 이래서 기운이 전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기운이 전해져서 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든든해질 것 같으면 자기가 그 순간 자기 부처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스님 부처님 이러면서 내 부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힘이 붙겠습니까? 거기에 내 부처를 버리는 마음 때문에 나는 부처가 아니에요 하니까 부처님 저한테 뭐 좀 해주세요, 스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부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 잡을 게 아니라 내가 그 부처로서 지금 장엄돼 있다니까요. 온존재가 완벽하게 부처로 장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을 보니까, 모양을 보니까, 모양은 내가 죄를 짓는 모양, 가난한 모양, 나쁜 모양, 힘든 모양, 내 인생이 지금 막 구질구질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은. 근데 그 모양은 파도일 뿐이란 말이에요. 파도의 본성은 바다란 말이에요. 모양만 그런 거지 그 모양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괴로운 것이지, 이 삶을 그냥 혹 받아들여버리면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릴 때 같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한 번씩 명절 때 집에 가고, 그래도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고향 가서 내가 한 번씩 가면 성공했다고 해서 막 환대를 하고, 고향의 부모님, 형제, 자식 다 이렇게 고향에 있고,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들이 고향에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고향에 큰 사고가 나서 혹은 전쟁이 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전쟁이 나서 칼 맞아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게 있겠어요? 그게 부처님 인생이었어요. 부처님 석가족 본인이 왕이 됐어야 됐거든요. 본인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을 버리고 출가했어요. 그러고 나서 망했어요. 그러면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 중생이라면 부처님 입장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입장, 중생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왕이 안 되고 나오니까 나 때문에 다 죽었구나. 내가 죽인 것 같다. 이런 죄의식에 막 엄청나게 시달리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였구나.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중생이었다면.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요. 내 인생보다 더 힘들고 겉으로 봤을 때 내 인생보다 더 비참한 것 같은 부처님을 우리는 존경하고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괴로운 삶을 사셨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왜 그렇겠어요? 그분의 겉모습을 보고 존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법을 보고 존경하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겉모습을 보고 내 인생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의 본래 부처를 보고 살아야지. 근데 겉모습이야 구질구질할 수도 있어요. 겉모습이야 힘들 수도 있고,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남들이 나를 되게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 무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남들한테 존경받아야지, 무시받지 말아야지라는 한 생각을 쥐고 있으면 남들한테 무시당할 때 엄청 자존심 상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좀 무시까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야,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걸 좀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건데. 왜냐면 남들한테, 야, 진짜 이런 대접을 받다니, 야, 이런 비참함을 내가 당하다니, 이런 생각을 들은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뭐 아무리 비참하게 대하든 말든, 그럼 뭐 그 사람의 일이지. 그게 내가 끌려가는 그런 것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말을 그냥 했을 뿐이고, 자기 생각대로 말했을 뿐인데. 거기 끌려가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근원에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인연따라 오고 갈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잘못이 없어요.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들도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연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조건에서는 자기 생각하는 자기 종교가 맞고, 우리 같은 사람이 진짜 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웠으면.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좀 쪼고 강하게 내리누르고 우리를 더 잘하는 게, 이게 더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특정한 지식을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옳을 수 있습니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이 본래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두고 보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나쁜 놈들도요, 겉으로 나쁜 짓을 했어도, 회사에서 보면은 막 남들 배신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고 저쪽에 가서 붙었다, 그럼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럼 이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자기 이 사람을 배신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지만, 자기는 이 회사 잘리면은 나앉아야 되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니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막 죄의식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고사님도 사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 죄의식 때문에, 저는 진짜 내가 너무 이게 정말 엄청난 고민과 막 괴로움 끝에, 저분은 그래도 내가 버려도 저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여기서 잘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근데 자식과 아내를 생각하면 내가 여기 나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윗사람이 그 강요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분의 그 아주 삭막하게 식어버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생 잊을 수가 없고, 막 평생 그 사람에게 죄인이 된 것 같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죄인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익, 그게 아상이고 애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있으면 자기를 돌봐야 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이다. 여러분들 전시 상황 되면 가만 놔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이지 않겠어요? 임금들이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고 죽이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잖아요. 임금들은 왜 죽이겠어요? 나쁜 놈이라 죽이겠어요? 폐륜하라 죽이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아, 내가 저 형제 죽이지 않으면 저 형제가 나를 죽일 타임이구나.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죽임을 당했구나가 뻔하게, 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 이 판이 돌아갈 때 이게, 아,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내가 그냥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이고 내가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소용없어요. 전쟁 나면 다 돈 뒤집혀요. 전쟁 나면 전부 다 약탈한다니까요.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 다 약탈해요. 나쁜 짓 하고. 하다못해 그 저 옛날 종교전쟁 보세요. 그 성스러운 큰 뜻을 품고 우리 이분의 이름으로 전쟁하자. 뜻은 좋았지만 가는 길에 그 마을을 약탈한다니까요. 우리 편 혹은 우리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편을 약탈해서 괴롭힌다니까요. 이 사람이 전시가 되면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면,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 얕볼 필요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연이 그렇게 처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죽을 인연이면 내가 먼저 죽일 정당방위라고 그러잖아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이것도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욕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인연 따라 자기가 배운 대로 경험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어떤 경험치에서 나왔던 자동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게 업식의 반응이라 그래요. 업의 관성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냥 그 극단적인 상황에 맞는 일들을 그냥 무조건 한다니까요. 그게 중생이에요. 한 대 맞으면 아프니까, 아프면 어때요? 이걸 밀치게 돼 있어요. 밀치다 보면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내가 나쁜 놈이라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니까 안 아플라고 밀친 거예요. 그런다고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선악이라는 게 내 생각으로 저놈은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이렇게 하지만, 그럼 이 세상 모두가 나쁜 놈이에요. 왜? 전쟁, 역사상 있던 전쟁에서 한쪽은 좋은 놈이고 한쪽은 나쁜 놈 아니겠어요? 이 국가는 저쪽을 나쁜 놈이라고 하고 저 국가는 이쪽을 나쁜 놈이라고 안 하겠어요? 우리가 선이잖아요, 언제나. 그럼 어느 측면에선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느 측면에선 다 좋은 사람이고, 어느 측면에선 영웅이고 어느 측면에선 천하의 죽일 놈이고 원수고. 즉 우리에게는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런 실체가 없습니다. 정해진 실체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놈도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놈이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놈은 본래 부처인데 인연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사랑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다.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미움이었을 뿐이다. 그런 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연의 흐름이 있을 뿐이지, 연기법이라 그래 그걸. 무아직 연기라 되잖아요. 본래 그런 나는 없어요. 착한 일을 한 나는 없어요. 인연이 착했을 뿐이고
나쁜 짓을 한 나는 없어요. 인연이 나빴을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인연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어도 거기에 내가 막 크게 막 사로잡혀서 내 남은 인생을 평생을 망치면서까지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느라고 인생을 못 살 필요 없습니다. 그 본성을 깨닫게 되면 본래 선악이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사참회하고, 그러나 본성에서는 내가 그것이 다 실체가 아니구나 하고 지금부터 내 눈앞을 청정하게 살면 돼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면 돼요. 지금부터. 이미 지난 과거는 비실체성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래서 아, 이 세상에는 본래 선도 없고 본래 악도 없구나, 본래 나쁜 놈도 없고 본래 좋은 놈도 없구나, 나 또한 나쁜 놈도 아니고 좋은 놈도 아니구나 하니까 내가 우월감 느낄 필요도 없죠. 내가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죠.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죠. 내가 복이 많다라고 막 으쓱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도 으쓱할 필요 없죠. 이게 언젠가 사라질 거다 아니까, 2년 따라 잠깐 온 거구나. 갑자기 막 가난해져도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한 생각 툭 놔버리면 끝이에요. 인연이 하는 일이니까. 나가 따로 있어서, 보통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난 이 세상에서 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저 옛날에 그런 느낌 되게 강했어요. 저 어릴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없나요? 어릴 때 보면 다 그런 마음 있어요. 나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우주의 중심 같은데? 아니 왜냐면 나잖아요. 나는 이거 하나잖아요. 어릴 때 생각했을 때 보면 나는 이거 하나잖아요. 아무리 영웅이 나와도 내가 그 영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다 일어나도 나는 여기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상하네. 나가 주인공 같은데? 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 내가 주인공 같, 내가 주인 같은 뭔가 이런 막연한 느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나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진정한 나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를 알고 있어요. 진정한 자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바깥에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들이 저렇게 따로 저렇게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처음 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 막 TV 연예인들 막 처음 보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나는 옛날에 시골에서 그 조그만 시골에서 그 사람들하고만 살았을 뿐인데 내가 성장을 해서 딱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난 각각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만나봐도 신기한 게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의 패턴을 보면 얼추 비슷한 패턴이, 자기마다의 개성도 있지만 비슷한 패턴들이 다 있어요. 있지 않나요? 업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이 비슷비슷해요. 저 상황이면 나도 저럴 텐데 그 사람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 인도 가도 그렇고 태국 가도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패턴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법한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인연에 그렇게 반응해요. 인연 따라 반응해요. 그 사람이라는 자아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자아가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거지. 특별한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나는 없습니다. 특별한 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진정한 자기 하나가 이 우주라는 이 지구별 속에 있는 일체 모든 사람, 짐승, 생명있고 없는 일체 모든 존재, 비존재의 모든 이 인연극 역할을 이 하나가 그냥 이 마음 하나가 법 하나가 이 전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은 인연이 다르니까, 업이 다르니까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개별적인 자아 각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업이 다르니까 그렇게 반응할 뿐인데 그 사람은. 근데 그 업은 실제가 아니에요.
업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자기를 자기일 수 있게 하는 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업식, 반복적인 업의 패턴, 이게 나를 나답게 개성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개성이 실제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인연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인연에 따라. 그리고 그 개성은 바뀌잖아요.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 성격 바뀌잖아요. 나쁜 놈이 착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고 인연 따라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 게 우리지 않던가요? 심지어 외모도 바뀌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면 그냥 왠지 이미지가 밝게 보여요. 나쁜 짓 많이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선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눈부터가 벌써 표독스럽게 바뀌기도 해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바뀌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안 그러셨나, 다들? 나만 그랬나? 왠지 이게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 같은 거.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면, 아, 그것도 자기가 또 정당화시켜요.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나는 이 무너짐을 한번 경험함으로써 더 커지고 더 강인해지는 사람이겠지. 언젠가 내가 빛을 한번 보겠지.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에요. 자아를 주인공으로 놓고. 심지어 너무 괴로워서 비련에 괴로워지면 자기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근데 그런 자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주인공은 없어요. 이 에고에게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망상이 있을 뿐이에요. 주인공과 조연이 따로 없어요. 주조연이 이 세상에 따로 없어요. 그냥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 의식에게 이 의식만 얘가 주인공이야. 이 우주의 주인은 나야. 이 몸의 주인은 나야. 나머지 전체가 이렇게 객인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의식이. 분별의식이. 중생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처심, 진여심, 본래심, 본래 면목이라는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조연이 따로 없어요. 일체가 주인공이고 일체가 조연이고 일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일체유심조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일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100% 주인공이에요. 완벽한 주인공이에요. 완벽한 부처고 완벽한 신이에요.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완벽한 조물주고 창조신이고 창조주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근데 나만 부처님이었으면 으쓱했을 텐데 전부 다 똑같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부처님들이에요. 잘못이라는, 선이라는, 악이라는 거는 이 의식, 중생심이 만드는 거예요. 중생심이. 분별의식이 만드는 거예요. 이 부처 자리에는, 하나님 자리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복도 없고 죄도 없어요. 이게 이제 본질에서 그런 거예요. 본질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를. 자기를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어디 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에고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다 살아있는데 나 혼자 죽는구나. 얼마나 충격이에요. 남들은 다 살아있는데 나 혼자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회사에서 남들 다 뭐 진급하는데 나만 못하거나 남들 다 돈 버는데 마음 못 벌거나 이래도 비참한데 남들 다 살아있는데 나 혼자만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이제 에고의 습성이 일으키는 생각이 망상이에요. 진짜 자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전체가 어떻게 죽어요? 전체가 이 하나가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너는 살고 나는 죽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운 게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분별을 믿을 때 두렵죠. 분별을 믿을 때 괴롭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분별을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서 진짜 부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티끌도 나를 오염시킬 수 없는, 그 어떤 삶의 괴로움도 나를 이만큼도 괴롭힐 수 없는, 심지어 승조 스님이 말했듯이 누가 나를 칼로 나를 베더라도
그냥 칼이 허공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똑같단 말이에요. 내 몸을 베나 허공을 베나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칼이 오면 도망가야지만 되지만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진정한 자기는 반드시 부처예요.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부처인 거를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가락 한번 딱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세요. 고 보여요 부처시.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게 부처라니까요. 100% 부처예요. 100%가 부처가 구현되어 있어요. 늘 쓰고 있어요. 늘.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처를 믿지 않고 이 부처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을 믿고 자기 망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의 길. 이 헌신의 길. 진정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그냥 딱 믿고 들어가자 일단.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일단 굳게 믿어보자. 그건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부처인데 죽어도 부처인데 죄를 지어도 부처인데 부처에게는 죄가 없어요. 부처에게 가면 중생에게만 죄가 있지 부처에게는 선악이 없는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자기를 믿으면 된다. 그 다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참회라고 합니다. 범부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다만 과거의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미래에 다가올 허물은 뉘우칠 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앞선 허물도 사라지지 않고 뒤에 허물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과거의 허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미래의 허물이 다시 생겨난다면 그것을 어찌 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허물뿐 아니라 이제 미래의 허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미래의 허물이겠어요? 과거, 미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참회해야 된다 하는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가 미래의 허물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미래가 두렵지 않나요? 미래에 내가 죄의 과보를 받으면 어쩌지? 내가 미래에 잘못되면 어쩌지? 미래에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미래에 우리 뭐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미래에 우리 아들이 뭐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내 남편이 뭐 잘못되면 어쩌지? 날 놔두고 먼저 죽으면 어쩌지? 우리 집이 망하면 어쩌지? 죽거나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온갖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혼자 지금 너무 아니 우리 보살님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아니 우리 보통 이제 어느 나라는 그런다랬던데 이제 인도인가? 우리나라는 맞아 이러면 이러고 아니야 이러면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는 맞아가 이거고 아니가 이거래요. 근데 보살님이 그쪽이 출신이신가? 계속 이러시면서 들으셔요. 근데 얼굴은 되게 긍정하는 표정인데 자꾸 이러시길래 처음에 아니란 얘기인가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요, 뭐가 미래의 허물일까요? 뭐가 미래를 참회하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두려워해요. 미래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미래가 안정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에 뭘까요? 노후 준비하느라고. 지금을 준비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주가 된단 말이에요. 주가 된단 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미래에는 내가 일 안 할 게 뻔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일 못하겠지 싶잖아요. 일을 못하면 돈이 안 나오겠지? 돈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지금 미리 준비해놔야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되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잖아요. 건강한데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병나면 어쩌지?
이 생각이 자동 반사적으로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사람. 이게 이제 원시시대 때부터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인생이 이렇게 세상이 진화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와서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니까 집을 짓기 시작했고, 언제 또 내가 또 가뭄이 들고 음식을 못 만날지 모르니까 음식을 축적하는 게 연습이 되고, 또 농사 짓는 게 연습하고, 이게 전부 다 이 두려움이라는 우리 근원적인 이 에고가 생기면, 에고가 있으면, 나라는 게 생기면 반드시 두려움이 생겨요. 나에게 공격할 누군가가 생길 거라는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과거로부터 살아왔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되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내가 없으면,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주인공, 이게 내가 아니라 아이 전체가 나라서, 전체가 나라는 바다 위에 등장하는 파도라서 바다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자각한다면 괴로울 게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의 파도를 나라고 생각할 때 괴로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상, 에고가 생겨나면 반드시 미래가 두려워요. 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죄의식이에요. 참회, 진정한 참회는 뭐냐? 과거에 지은 잘못만 참회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올지 모르는 막막한 막연한 두려움, 그걸 참회하는 게 진짜예요. 그건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눈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회는 과거나 미래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뜨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으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생생히 살아있는 지금 이 진실을 놓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100% 과거 아닌 미래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렸다가 100% 과거, 이거 보자마자 컵 이러면 이거 분명히 과거죠. 컵이라는 건 옛날에 컵이라는 용어를 배웠잖아요. 배웠던 그게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컵 이런단 말이에요. 좋아, 별로야 이런 거 다 과거잖아요. 유리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퍽서 깨졌다든지 뭐 그래서 손이 나갔다든지 이런 과거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은 이걸 딱 보자마자 좀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보자마자 과거가 바로 현재를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 일으킬 때, 하나의 분별을 일으킬 때 전부 다 그거는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났다면 전부 다 과거 아닌 미래예요. 지금 여기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생각을 떠올리는 건 무조건 과거 아닌 미래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심이라 그래, 무심.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그 무심,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현대심도 불가득이라 그러잖아요. 과거 이렇게 봐야 건다 과거 지난 간 거니까 실제가 아니죠. 미래 오지 않았으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으면 어때요? 과거나 미래가 불가득인 줄 알면 여기서 무심이 돼버려요. 한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생각 일으켰다 한 벌써 그건 과거심을 뭘 갚아버린 거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 이 마음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 순간 벌써 바로 과거가 돼버리기도 하고, 잡는 순간 그거는 하나의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나 미래의 생각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진짜 마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마음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뭘 잡을 거예요? 이 본바탕에 청명한, 텅 빈, 청명, 깨끗하다. 이 말이, 청정하다 하는 말이 한 티끌 붙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티끌 붙을 수 없는 이 텅 빈, 깨끗한 마음자리에다가 온갖 분별 가지고 덕지덕지 모양을 입힌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만이 참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래에 온갖 두려움, 망상,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또한 망상이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참회를 하면, 진정으로 무상 참회를 하게 되면 그냥 지금 여기 상 없는 이 자리로, 지금 여기라는 딱 눈앞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둘이 없어요. 생각을 일으켜야 둘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둘, 셋으로 쪼개지잖아요. 딱 눈앞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둘이 없어요. 이 자리엔 너와 나도 없고. 딱 불이법 하나로 돌리는 거예요. 참회 또한.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회하는 건 바로 이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회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법이 그냥 이 법 하나로 돌리는 거예요. 견성 하나로, 성품 하나로, 불이법 하나로, 불이중도. 이 법 하나로 돌리는 게 육조 단경의 놀라운 깨우침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